멋진 상남자들이 무대 위로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마이크 있습니다. 오, 너무 멋진데요. 진짜 무대에 이분들이 쫙 오르시는데 이 아우라가 남다릅니다. 일단 우리 정웅인 씨부터 인사와 함께 역할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웅입니다.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이 프리즌에서 우리 옆에 계신 한효 선배님 맡으신 이코의 어떤 커넥션을 봐주면서 범죄에 동참하는 그런 강소장 역의 정훈입니다. 오늘 우리 프리즌에 관한 즐거운 재미난 영화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씨. 네, 안녕하세요. 한석규입니다. 정 이코라는 인물의 역을 맡았고요. 뭐 하여튼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이 이 영화 첫 크랭크인이 작년 오늘이었다네요. 그날 첫 촬영 때 눈이 왔어요. 근데 다시 재촬영했죠. 그거 버리고 제가 다시 직접을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날인데 묘한 또 인연이 있네요. 작년 첫 촬영 날 또 제작 발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대현 씨.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저는 이번 영화에서 그 꿀통 경찰 역할을 맡았습니다. 쭉 검사 역할만 해오다가 이번에는 경찰인데 아주 악질 꿀통 역할이에요.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성록 씨. 네, 안녕하세요. 신성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역할 이름은 창길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뒤통수를 계속 노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코의 행동대장 오른팔입니다. 홍표 역을 맡은 조재윤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프리즌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독님. 네, 반갑습니다. 프리즌 감독 나연입니다. 본격 감옥 액션 영화 한 편 만들고 1년 만에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회가 새로우시겠어요. 아까 한석규 씨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첫 촬영 크랭크 인날이 작년에 오늘 작년 발렌타인데이였는데 그날 저도 기억해 눈이 왔었어요. 마치 프리즌 첫 촬영을 축하해주는 것처럼 눈이 왔었고 정확히 1년 만에 이렇게 제작 보고회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감독님 정말 소재가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색다르고 지금까지 감옥에서 탈출하는 이야기들 또는 누군가를 탈출시켜서 뭐 복수를 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은 있었는데 감옥에서 완전 범죄를 꿈꾸는 이 그 교도소라는 자체가 완전 범죄 구역이 된 이야기는 완전히 새롭거든요.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이게 이 아이디어가 오늘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이게 저 어떤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알고 보니 감옥에 있는 죄수라면 이거보다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겠는가 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아 이거 이 아이디어를 소재로 뭔가 새로운 교도소 영화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초고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역시나 그 충무로 최고의 이야기꾼다운 그런 생각인데 뭐 이전에 또 못 보는 항구다부터 화려한 휴가 우생순까지 그 화제작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배우분들의 시나리오를 봤을 때 느낌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석규 씨께서 시나리오를 네. 읽자마자 네. 이거 나영 감독 작품이다라고 먼저 알아보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제 좀 과장된 거고. 과장이 됐군요. 오는 과정에. 예, 예. 나영 감독님하고는 프리즌 그 전 한 2년 전에 네? 네, 2년이 있었죠. 저랑 같이 저한테 또 시나리오를 이렇게 제의를 했는데 네. 소위 말해서 엎어졌어요. 아이고야. 네, 저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해서 그 영화 제목이 현대 악인전이라고 제가 좀 말이 많아질 텐데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다가 잘 안 됐어요. 네, 그래서
한 1년여의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한 2년 후에 절대 악인으로 돌아오셨어요. 네, 다시 한번 또 이 프리즌 시나리오를 전해주셨는데 더 좋더만요. 그래서 단숨에 시나리오 읽었고 네, 빠른 결정을 해서 해봅시다. 참 매력적인 얘기였어요. 작가의 상상력이 참 이렇게 참 그건 또 다른 재주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독특한 주제와 소재를 가진 그런 이야기였어요. 매력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네. 한석규 씨를 단숨에 빠져들게 만든 그런 시나리오였다. 거기에 또 뭐 한석규라는 걸 왜 자꾸 강조하세요? 한석규 씨잖아요. 그런가요? 네. 다음 뭐. 네. 굉장히 단숨에 읽게 된 그런 시나리오였다. 디테일 깡패라는 별명이 있는 우리 나연 감독님이신데 그렇게 또 공들여서 준비한 만큼 자료조사도 엄청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감독님.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교도소 영화를 막상 하기로 했을 때 뭐 어느 정도 취재는 해야 되는데 사실 교도소와 관련한 취재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좀 이렇게 가려진 곳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래서 좀 취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뭐 각종 뭐 자료와 기록들 그리고 다큐멘터리 뭐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사실 시나리오 처음 초고를 썼을 때는 단번에 썼어요. 거의 2주 정도 걸려서 초고를 썼는데 그때 참 아, 난 천재구나. 2주 만에 이렇게 훌륭하시나 했더니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더 고쳐봐야지 했는데 예. 2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만큼 좀 당금질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 좀 더 훌륭한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죠. 뭐 이렇게 예. 또 생각이 되네요.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는 배우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감독님? 예, 안 할까 봐 제가. 좀 전에 네. 여기 입장하기 전에 나도 모르게 우리 나영 감독님한테 깊은 호응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네. 네, 이 자리에 서기까지 고생 많으셨어 그런 의미로 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나영 감독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우리 상남자들의 강한 우정이 네. 느껴지는 한마디 한마디인데요. 역시나 상남자로 돌아온 분이 있습니다. 이 홍쌤의 스윗한 이미지를 완전히 버리고 상남자로 돌아온 우리 김래원 씨 송유건 캐릭터가 굉장히 끌렸기 때문에 작품을 선택하셨을 텐데 어떠셨나요? 네, 저도 뭐 시나리오 처음에 보고 감독님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공들였지만 저는 보자마자 아 이거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캐릭터도 너무 매력적이었고 결정적으로 또 한 선배님하고 같이 작품을 한다는 거에 되게 의의를 두고 바로 결정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두 분이 이제 막역한 사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스크린에서 처음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 더더욱 뜻깊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둘뿐만인가요? 옆에 있는 우리 웅인이. 웅인이도 다른 사람을 전에 참 보고 싶었던 네, 그런 친구였고. 또 뭐 우리. 신성록 씨랑 조재훈 씨랑. 예. 네. 이렇게. 한든 우리 연기자는 같은 한 작품에서 보는 게 정말 기쁜 일인데요. 네. 이번 작품 통해서 웅인이, 성록이. 고맙다, 얘들아. 반가웠어. 우리 큰형님께서 고맙다고. 그 전에 또는 항상 함께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만나고 싶다 했던 배우분들과 이번에 프리즌에서 같이 만나셨기 때문에 더 뜻깊은 작품인데 정웅인 씨 유일하게 죄수복을 입지 않고 제복을 입고 나옵니다. 네. 그렇다고 여자도 안 나오고 네, 여배우가 없고 네, 그리고 의상실 가보면 칙칙해요. 의상에 쭉 걸려있는데 아주 느리끼리 예. 그나마 좀 한석규 선배님 옷만 약간 노란색 예. 약간 좀 밝고 예. 그래서 이야 영화가 칙칙하다 생각했는데 이제 예고편 보니까 너무 기분 좋게 예, 나왔고 네 그래서 하여간에 저는 제복이 참 좋더라고요. 여성분이 제복을 입어도 좋고 멋지죠. 예. 그래서 저는 네. 사실은 육군사관학교 근처에 살았지만 육사생도 보면서 그 학교를 꿈꿨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제복의 매력이 있었고, 네. 그래서 사실은 겨울 촬영에서는 매력적인 거는 죄수복이 더 매력적이에요. 만약에 속에 많이 껴입을 수 있거든요. 제복은 많이 껴입을 수가 없어요. 네, 이 자세가 중요한 빛이 살아야 네, 되죠. 의상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죄수복을 선호했지만, 그래도
네, 추위를 감수해가면서 네, 제목을 네, 제목을 선택을 했죠. 네. 네. 그 뭐 드라마나 이제 전작들을 보면 죄수복이 잘 어울리는 역할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네. 네 이번에 제복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여러분들이 시나리오에 대한 애정도 어마어마하고 배우분들 간에도 굉장히 끈끈한 우정이 느껴지는데요. 나영 감독님이 진짜 이제껏 본 적 없는 소재로 완전히 새로운 범죄 액션을 탄생을 시켰다면 과연 여기에 계시는 배우분들은 또 어떤 역대급 연기로 시나리오를 그리고 스크린을 홀리게 될지 기대가 되실 텐데요.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프리즌 캐릭터 메이킹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 감독님께서 또 그 연기파 배우가 아닌 분이 없을 정도였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딱인 것 같고 저희가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렇게 다채로운 캐릭터를 탄생시킨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이야기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관계도 토크를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완전범죄구역 교도소 안에서 얽히고설킨 관계를 정리한 인물 관계도 만나보시죠. 자, 인물 관계도입니다. 역시 중앙의 교도소의 절대제왕 이코 우리 한석규 씨가 딱 자리를 하고 계시는데 자세히 보시면 말이죠. 교도소 안뿐만이 아니라 밖까지 지금 아우르고 있거든요. 마치 교도소의 비선실세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지금. 연기 인생에서 가장 악마 같은 악역에 도전하셨다고 들었는데 현장에서 시나리오 중독이라는 별명이 생겼을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한석규 씨. 어떠셨나요? 이번 역할 준비하시면서. 이번 역할이요? 네. 아, 맨 처음에 시나리오 읽고 난 후에 제 느낌은, 야, 이거는 내가 하기 정말 힘든 역이다. 네,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 이 옷은 내 옷이 아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양반이 이걸 나보러 하자고 그러나.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죠, 참. 우리 나영 감독한테. 두렵다. 네. 한석규 씨가요? 네. 아이, 뭘 자꾸 한석규가, 한석규. 네. 연기 신이시니까. 아유, 왜 자꾸 그런 얘기, 참. 네. 아무, 다들, 네. 근데 본능적으로 하여튼 두려운 역할 같은 게 있겠죠. 근데 이번 역할이 저한테는 그랬어요. 그래서 또 더한 또 이런 어떤 연기자로서 어떤 도전적인 그런 마음도 생겼지만, 네. 그래서 뭐, 이번엔 뭐, 네. 이야기 많이 듣고, 오히려 자꾸 물어보고, 왜 나여야 되느냐. 나의 어떤 면이 때문에 있고라는, 뭐, 이래야 자꾸 묻고,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뭐, 만들어가는, 네. 그런 작업에 결과였던 것 같아요. 네, 좋았어요. 네. 발성부터 걸음걸이까지 아예 다 새로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뭘 만들긴 뭘 만들어요. 날라봐야 나죠. 내가 아까 잠깐 자료면에 나왔지만 제 특유의 말투 있잖아요. 이런 거. 네, 이게 이 아니니까 관객분들하고 익숙해져 있다라는 게 또 장점이지만 그게 또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런데 네, 이번에 이코라는 인물은 이 한석규라는 이 저와 익숙해진 이 우리 관객들과의 그게 하여튼 가장 큰 단점이 되겠구나. 에,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건 이제 남 얘기 들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해봤던 거죠. 지금 한석규 씨의 대답 안에 왜 이렇게 한석규 씨가 후배 배우분들한테 존경을 받는지가 다 느껴졌어요. 진짜로. 끝내 정말. 정말 존경하냐? 예. 아이 그럼요. 한석규를 존경하지 않는 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예. 아니 왜냐하면 한석규 씨인데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또 다시 도전을 하게 만든다라는 그 지금 말씀이. 참 멋집니다 정말. 네, 고맙습니다. 예. 저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다. 배우로서는 물론이고 네. 네. 정말 인격적으로 저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나오네요. 네, 예. 받았습니다. 어떤 영향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거기까지. 아 진짜 예 우리 김매원 씨가 한석규 씨를 참 많이 따르고 존경하는 거는 뭐 익히 알고 있었는데 감독님
이런 네. 악독한 악역에 사실 어떻게 보면 한석규 씨는 지금까지 이제 진짜 부드러운 남자의 표상이었는데 한석규 씨를 캐스팅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우리 브리즈네는 그 이코라는 캐릭터, 그러니까 영화 전체를 압도하는 그 안타고니스트를 한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걸 누가 할 것인가? 그게 제일 문제인데요. 저는 과감하게 한석규 선배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한석규라는 배우 하면 기존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 신뢰감을 주고 그쵸. 중후하고 젠틀하고 지적인 이미지. 이걸 뭐 완전히 뒤집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석규라는 배우의 얼굴 이면에 있는 에너지를 한번 끄집어내서 여태 한 번도 본 적 없는 한석규의 어떤 다른 면을 한번 보여주자. 이렇게 한번 노력을 했었고 아마 영화를 보시면 이코라는 캐릭터와 그 카리스마의 관객들이 압도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배우 입장에서는 또 아주 쉽지 않은 도전이고 모험이었을 텐데 감독 입장에서는 200% 해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완벽한 캐스팅이었다. 퍼펙트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내원 씨. 이번 작품에서 물구나무 서서 맞고 구르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영상만 봐도. 완벽주의자라는 별명답게 영상을 보면 이제 호가 생긴 것 같아요. 호. 한 번 더 김내원. 예, 한 번 더를 굉장히 많이 외치시는데 힘드셨을 텐데도 한 번 더를 외칩니다. 저만 그런 것처럼 편집이 돼가지고요. 다들 한 번 더 하세요. 아니 근데 제일 놀라웠던 거는 인상적이었던 게 아까 물구나무를 서고 제가를 입에 물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 더를 외쳤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뭐 네, 조금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욕심인 거죠. 좀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관객 입장에서는 몇 번째 테이크가 스크린으로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아니 그리고 느낌이 있어요. 감독님도 오케이를 하셨지만 배우가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 저희 느낌에는 감독님이 더 만족하실 수 있는 뭔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네. 그럼 궁금한데 한 번에 오케이 된 건 있어요? 그럼요. 아 있어요? 있죠, 네. 있죠 감독님. 그럼요. 그 약간 버릇 같은데 한 번 더가. 네, 김내원 씨의 한 번 더는 그 감독자에서는 너무 좋았던 게요. 고맙죠. 제가 오케이를 네. 했지만 배우가 한 번 더 하겠다고 했을 때는 됐습니다. 하지 마세요.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더 했을 때 그 한 번 더가 제가 선택한 오케이보다 훨씬 좋은 테이크가 나온 게 제법 있어서 실제 본편에도 쓰이기도 했고 그래서 아주 저는 가보세요. 그럼 감독님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거의 없는데 저는 안 좋았나요? 어떠셨어요? 아니 뭐 저 정웅 씨도 한 번만 더 했으면 저는 얼마든지 했는데 왜 안 하셨어요 근데? 자세한 얘기는 제작 보고 후에 두 분이 좀 시간을 가지셨으면 제가 둘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둘이서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 혹시 감독님 한 번 더를 외칠 것 같다 하는데 안 외친 적도 있나요 김내원 씨가? 예, 있습니다. 매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있지만 그때 이제 본인이 또 이렇게 만족했거나 뭐 이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 번 더 하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쨌든 그만큼 레온 씨가 뭐 저 메이킹도 왔지만 정말 그 애정을 가지고 욕심을 냈던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대단합니다. 정말 열정을 가지셨는데 감독님의 애정도 느껴지고요. 김내원 씨를 캐스팅한 이유도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레온 씨는 송유건, 이 프리즌의 그 엔진과 같은 주인공이죠. 엔진. 예. 그 레온 씨 얼굴을 보면, 진짜 김내원 씨만큼 그 연기 스펙트럼 넓은 배우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아주 남자다운 면모, 터프가이, 또 바나나 같은 어떤 그런 이미지도 있지만, 또 멜로의 주인공으로서의 또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는데, 그런 김내원 씨의 어떤 매력이 송유관이라는 캐릭터하고 딱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송유관은 아주 외향적이고 똘끼 충만한 그 형사에다가 또 깊은 속을 가진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강도 높은 액션을 또 소화할 수 있는 배우. 전천후네요, 그러면 단연 김내원이다.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어렵게 캐스팅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 어렵게 캐스팅한. 그렇습니다. 김내원 씨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성록 씨. 신성록 씨는 지금 프리즌의 트러블메이커답게 저 관계도를 보시면요. 한석규 씨와 적대관계, 네. 김내원 씨와 원한관계, 네. 조재윤 씨와 경계, 네.
당연히 또 정웅인 씨와도 사이가 좋았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사방이 적이에요.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창길이는 그냥 자기 혼자 사는 세상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누구와의 어떤 관계보다는 항상 자기애가 강한. 그렇죠. 자기 그 자부심이 강하고 나만이 이 세상을 군림할 수 있다는 굳게 믿는데 주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뭐 그런 친구죠. 재밌어요. 신성록 씨. 아니 그 역할이 창길. 아니 근데 창길이 보니까 의상도 죄수복을 입었지만 런웨이로 예. 예 순식간에 바뀌는 굉장히 유니크하면서도 패셔너블해 보이더라고요. 예. 영상을 보니까 예. 마음에 드셨나요? 아니 근데 네. 뭐 지금 잠깐 보셨을 때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지만 영화 속에서는 제가 멋있는 모습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네 좀 웃기실 수 있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은 안 드실 거예요. 네 영화 그런 보시고. 생각은 안 들 거다. 우리 그러면 신성록 씨가 생각할 때 죄수복이 가장 잘 어울리는 배우분은 누굽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요, 저 한석규 선배님이 저희 왕은 좀 다른 굉장히 스페셜한 옷을 입으셨어요. 색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래서 돋보이실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잘 소화해 주신 것 같아요. 그 가장 죄송하게 잘 어울렸던 분은 한석규 씨다. 예. 좋습니다. 패션왕으로 저희가 임명을 해드리면서 우리 그 스태프들의 노고도 참 많았을 텐데 이번에는 여기에 나와주신 분들 중에 유일하게 죄수복을 입지 않은 우리 정웅인 씨. 네. 교도소장 역할인데 지금 관계도를 보면은요. 동맹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코와. 네. 예. 우리 한석규 씨와 연기하는 장면 많으셨을 텐데 아까 보니까 피가 나는 열연을 보여주셨더라고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인 한석규 선배님도 남을 가해하고 NG를 내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총을 이제 뻗어서 한석규 선배님을 겨누는 장면이었는데 네? 이 제 총을 뺏어가지고 제 뒤통수를 아까 치는 장면이었잖아요. 근데 리허설 때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약간 이렇게 그 이렇게 티가 나는 이게 진짜 총이 진짜 총이었거든요. 무게가 진짜 총이었어요? 굉장히 무거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잘못 무게가 있다 보니까 이게 티가 나더라고요. 거짓으로 친다라는 게. 그래서 제가 손을 좀 더 뻗어가지고 선배님이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치는 장면이었는데 이제 실제로 할 때 딱 쳤어요. 쳤는데 아까도 보셨지만 이거 NG야 이러면서 확 주저앉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장면이 거짓이 아니라 정말 아예 괜찮습니다 선배님. 아니, 뭐 피만 안 나온대죠. 딱 했는데 피가 나는 거예요. 어이구야. 네. 진짜 피가 났어요. 피가 나가지고 피 났어. 선배님 또 주저앉아가지고 피 났어. 또 이러시면서 나 이런 적이 없는데 또 이러시면서 나 이건 아니야. 막 정말로 미안한 말. 사실은 어디 괜찮니? 뭐 이렇게 뭐 뒤통수도 보고. 근데 진짜 놀라신 거죠. 네, 정말 놀라셔가지고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야말로 정웅인 씨가 한석규 씨에게 총 맞은 총으로 맞은 거잖아요. 네, 진짜 총으로 맞았어요.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러고 나서 선배님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저를 그 뒤에 이제 안아주시는데 그 안아주심이 정말 진정성으로 미안함이 느껴지시더라고요. 더 짠하게 안아주시고 네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아파도 아픈 티를 낼 수가 없잖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잖아요. 네, 티를 낼 수도 없고 네. 대신에 이제 평생 이런 빚은 좀 안고 가자. 다음 작품도 제가, 함께 가자. 네. 예. 선배님 기억하시죠? 제 뒤통수 막 이러면서 진짜 열방을 꼬맸잖아요. 뭐 이런 거. 이러면서, 예. 네. 아 좋습니다. 두 분은 정말 피로 뭉친 관계다라는 그런 말씀 정리해드리면서 조재윤 씨. 네. 조재윤 씨는 사실 이번 그 프리즌을 통해서 한석규 씨의 악역 변신도 놀랍지만 조재윤 씨의 변신도 만만치 않거든요. 아, 예, 그런가요? 예, 지금까지 정말 네. 관객들에게 큰 웃음을 주셨고 분위기 메이커로서 톡톡히 역할을 하셨는데 이번에 굉장히 무거운 역할이거든요. 네. 그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아, 사실은 되게 네. 좀 두려웠어요. 왜냐면 제가 잘할 수 있는 연기 코드가 좀 코믹적이거나 아니면 약간 뭐 강한 인물이고 악함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약간 웃음을 띄고 있는 캐릭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개인적으로도 그런 걸 좀 좋아했었고. 근데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처음 시나리오를 봤고. 너무 재밌어서 남자의 이야기고. 그래서 감독님
하고 미팅을 많이 했죠. 얘기를 하면서 좀 웃음기를 좀 뺀, 좀 진지한, 좀 그리고 좀 무게감 있는데 좀 낮게 좀 평이한 어떤 인물 캐릭터를 해보고 싶어서 도전을 했는데 감독님하고 또 한석규 선배님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요. 재밌게 촬영을 했습니다. 예. 조재훈 씨에게도 새로운 도전이었는데 방금 한석규 씨께서 많이 도와주셨다 그랬는데 네.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 조언을 많이 해주셨을 것 같아요. 예, 선배님. 예. 그 사실은 정홍희 선배님도 총으로 맞으셨는데 예. 저는 사실 영화 보면 이제 불판으로 맞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예, 그 삼겹살 불판으로 맞는데 그게 이제 위험하니까 그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실제감이 안 나는 거예요. 리얼감이. 그래서 한석규 선배님께서 직접 갑자기 야, 불판 갖고 와. 진짜로 갖고 와. 그래가지고 진짜 새 불판으로 갖고 오셨는데. 흉내낸 거예요? 예? 흉내낸 거예요? 예, 지금 성대모사 한 겁니다. 예. 근데 와, 그게 안 맞는 걸 알면서도 이 불판이 제 눈앞을 지나갈 때 이 공포라는 게 존재해서 저도 모르게 약간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감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선배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 안 들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나한테도 그러셨어. 나한테도 그러셨어. 그리고 피봤어요. 분명히 그러셨어. 예.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좀 공포 두려움도 있고 막 그런 게 있는데 편안하게 오히려 야, 괜찮아 재윤아 편안하게 하면서 토닥토닥 해주셨던 부분들이 되게 편안하게 연결할 수 그쵸? 있었던 것 같아요. 상대 배우를 편안하게 해주는. 예. 아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여기 신성국 씨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하나 있거든요. 네. 사실 저희가 그 약간 촬영하면서 그 쉬엄쉬엄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운동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농구 대회를 했는데 신성국 씨가 저한테 졌어요. 예. 네. 근데 아직 그 50만 원 내기를 했는데 아직 50만 원을 안 줬습니다. 이 자리에서 꼭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예, 그런 얘기를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네, 하는 얘기는 네. 꼭 받고 싶다. 왜냐면 제가 거죠? 김내원 씨가 저도 내기를 했거든요. 근데 김내원 씨가 이겼어요. 저는 김내원 씨한테 줬습니다. 대신 현금이 아닌 대신 선물로 다른 걸로 대체를 해줬는데 예? 신동욱 씨는 그 이후로 연락이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처음 만나신 거죠? 가끔 전화 통화하는데 그 얘기만 빼고 다른 말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자리 빌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작품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깔끔하게 마무리를 줘봤고요. 근데 지금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강한 남성의 이제 상남자적인 그리고 이제 감옥이라는 프리즌이라는 그런 장소적 배경도 있지만 굉장히 이렇게 서로 간에 또 이렇게 끈끈한 우정이 돋보이고 왠지 유머 코드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감독님.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사실 무거워 보이는 설정이고 그렇지만은 네? 그 일단 캐릭터들이 나름 재밌는 코드들이 제법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역할을 주로 담당하는 게 우리 창길이 맡은 신성록 씨. 그 잠깐 소개를 하자면 그냥 권력의 제3지대에 있는 약간 하이에나 같은 캐릭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캐릭터들이 좀 전형적이기도 하고 좀 그렇기도 한데 캐스팅까지 전형적이면 좀 그래서 전혀 아닌 것 같은 뮤지컬 스타 또 비주얼이 훌륭한 신성록 씨를 캐스팅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객들이 보시면 빵빵 터지는 부분은 신성록 씨가 다 따먹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굉장히 감독님, 다소 그 조금 이 재윤 형 역할이 무거워 보일까봐 네? 저도 이제 중간에 애드립을 한번 했는데 그거 예고편에는 소개가 됐는데 그거 본편에도 나오나요? 아, 이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빵빵 터트리는 거야 빠바방은 김대원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 역할이 무거워 보여서 제가 애드립 치셨어요. 예, 멧돼지같이 생긴 그 놈이라고 예고편에 있잖아요. 예, 그거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감독님, 되게 재밌었어요. 예, 되게 재밌었고 예, 어떻게 하셨는지 그 저도 아직 모르니까 카메라 앞에는 레온 씨가 멧돼지라는 애드립 치는데 조재현 씨 못 듣고 있었어요. 자기가 멧돼지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 찍고 나서 알게 됐죠. 근데 스태프들이 진짜 갑자기 딱 촬영 끝나고 나니까 저보고 다 멧돼지 닮았다고. 진짜 멧돼지 같았어요, 진짜. 자, 지금 그 배우분들도 촬영 때는 몰랐던 것들을 제작 보고에서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일단 김내원 씨 안도의 한숨을 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생겼군요. 보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끼치는데 자, 제작기 영상 보니까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이 리얼한 범죄 액션 영화 프리즌
현장 검증 토크를 스틸을 보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틸 주시죠. 리얼입니다. 리얼. 누구보다 리얼함에 이제 신경을 쓰신 분이 감독님이신데 그 사람 하나 크게 독방, 죄수들이 했던 실제 낙서, 소품 다 그대로 사용을 하셨다고요, 감독님?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브리진의 설정이 약간은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예. 죄수들이 담장을 넘나들면서 완전 범죄를 한다는 설정이 그치, 힘든 만큼 예. 개연성을 조금 더 주기 위해서 교도소 전체를 묘사한 데서는 아주 리얼리티를 추구하자 그런 측면에서 좀 공을 많이 들였고요. 실제 구장원교도소 재소자들 실제 살았던 공간에서 촬영을 했는데 갔을 때 아주 정말 소름이 확 돌 정도로 진짜 재소자들이 쓰고 있던 소품들이나 이런 걸 다 이제 버리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적극 활용했고 그리고 저 독방 같은 경우에도 사실 들어가 보면 좀 썩 기분은 유쾌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 있던 수많은 낙서들 그러니까 수행생활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감정들을 다 낙서를 원한 뭐 그리움 이런 낙서 수많은 낙서들이 있는데 그중 미술팀들에게 요구를 했어. 여기 낙서를 다 캡처를 해라. 그래서 골라서 그중에 딱 우리 이야기 특히 김내원 씨가 맡은 송유견의 어떤 내면과 일치하는 그런 낙서를 진짜 골라서 그대로 살리자. 벽에 그대로 다시 쓰고 그걸 내원 씨 얼굴하고 같이 겹쳐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 아주 저희들한테는 행운과 같은 공간이었어요. 장원공에서 가장 독특한 소재에 가장 리얼한 공간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오, 네. 대단합니다. 진짜. 그 캐릭터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한석규 씨의 이 목욕탕 스타일 눈길을 끌고 있는데 네.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한석규 씨 네. 먼저 제안한 장면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랬었어요. 예. 그랬었어요. 상징적인 어떤 그런 장면이 이끌어낸 인물에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감독님한테 한번 제의를 했었고 그래서 그 장소, 목욕탕이라는 장소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아주 네 그런 장면을 담아냈죠. 개인적으로는 아주 굉장히 만족하는 네 그 분위기나 그런 공간 자체가 교도소 하면 뭐 교도소 내 목욕탕은 거의 생각들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서 혼자서 그렇게 담배를 피고 있는 초사람이죠. 죄수야,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아주 짧지만 네, 저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아주 좋은 신입니다. 실제 그 공간에 가셨을 때 첫 느낌은 어떠셨어요? 목욕탕에 딱 들어가셨을 때. 뭐 특별하게 드는 생각은 없고 제 개인적으로 목욕을 좋아해가지고. 세신을 또 좋아하시고. 예, 예. 지방 가면 그 늘. 근데 아 역시 아무 뭐 특별히 들었던 생각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진짜 죄수분들이 사용하는 목욕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거기에 간부,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공무원분들, 그분들이 쓰셨던 목욕탕이 아닌가 싶었어요. 죄수분들은 진짜 목욕을 하시나? 잘 모르겠네. 단체로 하실 텐데, 네. 거기 교도관 분들이 쓰시는 그런 목욕탕을 이코가 쓴다면 진짜 이코는 엄청난 권력이 있는 그 안에서 물론이죠. 그렇죠. 그걸 드러낼 수 있는 혼자, 그렇죠. 독방으로. 그런 공간인 거죠. 그렇습니다. 아 좋습니다. 거기서 또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얼마나 강렬할지 기대를 보면서 우리 정웅인 씨는 독방에 들어가 보셨나요? 교도관 역할이셨는데. 네, 아까 그 인터뷰한 장면이 그 독방 바로 앞에서 한 거거든요. 굉장히 작고 굉장히 춥고. 네, 그리고 그 문구 하나 봤는데, 나는 곧 나간다. 네, 나갈 거다. 뭐, 그런 애절함. 애절함도 네, 있으시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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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더라고요. 네. 다 느껴지죠. 그럼요. 예. 네. 아마 또 실제 교도소였기 때문에 배우분들도 딱 그 들어가셨을 때 임하는 자세가 달랐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스타일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아, 생존 액션입니다. 그냥 액션도 아니고, 생존 액션 그야말로 치열하고 그리고 정말 그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액션을 표현해 주셨는데 김래현 씨 네. 운동장에서 그 성록 씨와 펼쳤던 네네. 그 액션 잊지 못하실 것 같아요. 네. 네.
특별히 더 힘들었던 부분은 어떤 소품으로 사용할 무기나 전혀 없어요. 예, 교도소라는 공간이 뭐 무기를 가지고 소지할 수 없는 공간이고 그래서 그냥 맨 흙바닥에서 싸우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액션씬 하면 좀 영화적으로 조금 도구죠. 이렇게 화려함도 예, 도구나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많이 신경을 썼고요. 무술 감독님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감독님도 고민 많이 하시고 뭐 신성록 씨랑 저도 같이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되게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한 번 더를 외치셨나요? 혹시 이 장면에서도? 그때는 안 했어요. 네. 신성록 씨도 이 역할 아까 흙먼지 때문에 힘드셨다 그랬는데 네네네. 기억나세요? 네, 저 운동장에 제가 알기로는 저희 영화팀이 흙 작업도 이렇게 고르게 다시 하고 좀 이렇게 저희들이 막 이렇게 엎어치고 이랬을 때도 상처가 많이 안 나게 좀 했는데 오히려 고운 흙을 갖다 놓은 것이 굉장히 큰 모래 폭풍을 일으켜갖고 지금 보시다시피 저 주변에 둘러싼 저 배우들이 막 다들 막 응원하면서 막 발을 굴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호흡하기가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고생은 저분들이 다 하시는데 피는 정웅민 씨가 봤어요. 정웅민 씨. 임팩트 있죠? 임팩트 있어요 정말. 에이, 많이 고생 안 하면서 임팩트. 피는 안 나와요. 근데 피는 안 나오고. 근데 정말 네. 놀라운 게 여러분 저는 지금 이렇게 딱 앉아 계시는데 소름이 끼쳤던 게 홍지용 박사님 계시죠? 김사부님 계시죠? 용팔이에서 또 과장님 의사셨죠? 세 분이 같은 채널 드라마에 의사로 나오셨었는데 만약 피를 봤다면 김사부에게 수술을 받겠습니까? 홍지용 박사에게 수술을 받겠습니까? 네. 지금 응급입니다. 네, 이번에 대상을 받은 김사부한테, 김사부한테 받겠습니까? 네. 네. 수술 경험이 더 많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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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약간 그 캐릭터적으로 싸하신 분이 실력적으로는 더 나았거든요. 네. 아 홍지용 씨 너무 부드러웠나요? 네, 좀 그런 면이 있었어요. 네, 그런 분들이 실력으로서는 조금 약간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네. 나는 응급 때 김사부에게 수술을 받겠다라는 충격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스틸 주시죠. 저 진짜 놀라웠어요. 아까 현장 보니까 다들 꽃을 들고 계시는데 교도소라는 그 배경은 사실 좀 살벌할 수 있지만 그 현장은 굉장히 따뜻하고 마지막 사진은 무슨 졸업식 사진처럼 세 분이 꽃을 하나를 안고 계시는데요. 아, 감독님 어떻게 이렇게 로맨틱한 분위기를 또 연출하셨나요? 네. 이렇게 또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드셨어요, 감독님께서. 그렇습니다. 이게 뭐. 그렇습니다가 오늘의 가장 큰, 예, 예. 너무 남발하나요? 예. 저 교도소 영화다 보니까, 남자 교도소, 여자 교도소도 아니고, 남자 교도소 보니까, 조금 삭막하죠. 삭막한데, 스태프들이나 뭐 배우들이 거의, 저 장원교도소에 거의 수감 생활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제 분량을 마친 배우들이 한 분씩 떠나갈 때마다, 마치 출소하는 느낌으로 꽃다발을 전해주고 보내드리고 뭐 이렇게 했어. 되게 세레모니처럼 됐어요. 우리 제작진이 신경을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장원교도소에 다 찍고 떠나갈 때는 또 제작진들이 전 스텝과 남은 배우들에게 두부를 이렇게 한 번씩 주더라고요. 또 어떤 배우들은 또 그거를 거의 먹지 않고 거의 또 나한테 던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좋은 추억이 기억이 나네요. 정말 충격적이네요. 좋았습니다. 예. 네. 고의 던졌다는 예. 아,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예, 강렬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한석규 씨 네.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그러네요. 무엇보다 정말 네. 식구가 돼서 함께 식사하실 때 그 음식 메뉴도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한 끼 한 끼가 전에는 40전에 몇 살인지 잘 모르겠네요. 요새는 한 끼 한 끼가 정말 소중하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일단 먹고 일하고. 근데 전에는 먹는다라는 일에 이렇게 뭐 중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이를 먹어서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인간에게 하여튼 사람에게 먹는다라는 일이 참 중요하구나 네, 그런 생각 들어서 특히 우리 현장에서 저희 우리 연기자라는
우리 직업이 결국은 몸을 써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건강 또한 그쵸. 정말 제가 잔소리처럼 우리 후보들한테 건강해라 건강해라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 저랑 밥 먹을 때 조금이라도 맛있는 음식 이렇게 먹고 우인님 또 피나게 했으니까 또 저녁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그러라고 아니 근데 진짜 그 농담이 아니라 주로 배우분들이 이제 회식을 쏜다 그쵸? 하잖아요 네? 그러면 고기 스태프분들이 고생하시니까 고기를 많이 사시는데 한석규 선배님이 한정식 집에서 했어요. 간장게장, 네, 홍어사막, 네, 목포에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선배님이 그런 걸 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말씀이랑 매치가 잘 되네요. 그렇네요. 네, 정말, 먹는 게 중요하고 네. 뭐 그 저기 백숙도 끓여 드셨다고 들었고 지금 홍어사막에 지금 기억나는 게 많으신데 레원 씨는 어때요? 뭐가 제일 기억나면서요? 음식 중에 함께 했던 음식 중에 저는 한 선배님이 항상 매생이가 몸에 좋다고 네, 매생이국 많이 먹고요. 그리고 아주 기억에 있는 게 또 장흥 교도소였거든요. 네. 거기 한우가 유명해요. 한우 유명해요. 그래서 저희가 저 교도소 한복판에서 바베큐 파티를 다 같이 한 적이 있어요. 장소는 교도소였지만 또 그 안에서 낭만이 있었네요. 한우. 한우 예, 아 멋집니다. 스태프분들도 너무 좋아하시고요. 정말이에요. 기억에 남네요. 지금 새록새록 이렇게 한 장소 내에서 오래 기간 촬영을 했기 때문에 이동도 그렇게 뭐 다른 작품 위해서 많지 않았고 그래서 연기자들끼리 많은 얘기했던 거 기억에 나고 전 하여튼 개인적으로 정말 기억에 평생 오래 남을 그런 작품이에요. 우리 동료들하고 같이 참 좋았습니다. 네. 그야말로 식구 밥을 함께 먹는 분들이 이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